브라질에선 화물차 운전사들이 일주일째 파업을 하면서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유값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주유소에 차량이 없습니다. 판매할 기름이 없는 겁니다. 화물차 운전사들의 파업 일주일째.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브라질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이처럼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Não tem gasolina, não tem álcool. E acho que a maioria dos postos também não tem diesel. Então, está aí sem saber, não tem previsão de quando vai ter. 모든 완성차 공장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 라인이 멈춰섰고, 전자와 화학, 물류 등의 한국 기업들도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요 공항과 항구의 화물 운송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다 봉쇄해가지고 화물들이 내륙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애들이 그거를 싣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고속도로를 점거한 화물차 운전사들을 해산시키고 있지만 운송 거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기름값을 동결하기로 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Essa mobilização continua. Não tem prazo para terminar enquanto não houver de fato acordo, um acordo real. 정부는 파업 시위 주모자를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업체 직원들도 이번 주 사흘간 파업하기로 하는 등 기름값 인상 반발은 확산 분위기입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